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은 저희 드라마 뭐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직장 안에 부서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를 느꼈고 또 그 부서 안에 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더라고요. 뭐 팀장님, 과장님, 뭐 임직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. 아, 이 라인이 더 높은가? 이 라인이 더 높은가?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만났을 때 좀 대해야 되는 태도 같은 것들을 조금 염두했던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우리 이상엽 씨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는데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90도로 인사를 잘했고요. 제가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네? 그런 캐릭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캐릭터들한테는 정말 원 없이 인간 이상엽이 할 수 없는 그런 막함 네 그런 것도 되게 열심히 했고 저는 굉장히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약간 본인의 성격도 드러나나요? 아니면 그냥 역할에만 충실한 건가요? 야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? 굉장히 솔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막 하는데도 원래 이상엽 씨 씨의 그 귀여움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네. 아, 저렇게까지 하면은 직장에서 아니, 저런 싸가지가 이러고 좀 미움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귀여움이 늘 공존하더라고요. 그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, 그 포인트를 보면서 또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문소리 배우님은? 저는 이제 인사팀에서만 10여 년 근무한 역할이기 때문에 인사팀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부터 이제 공부를 했죠. 그래서 인사팀은 정말 사내의 그 직원들을 뽑는 일부터 육성하고 또 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퇴사하고 나중에 해고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직장인 삶에 그걸 다 관여하고 있는 일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인사팀장님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배우하길 잘했다 나는 왜요?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일의 애환이 너무 참 느껴졌어요. 정말 힘든 일이고 네.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많이 못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. 그래서 그 자리에 10여 년간 버틴다는 건 보통 멘탈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캐릭터를 너무 좀 불쌍히 여기게 되는 네, 너 너무 참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네. 여기게 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약간 마지막 편에 조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정재웅 배우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질문이 뭐였죠? 너무 빠져들어서 듣다 보니까 네. 나한테 네. 직장 생활에 공감할 법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지. 아 네. 대답 잘못한 거네 그래 그렇죠. 직장 생활에 예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집중을 해서 예예 아 제 캐릭터랑 네. 아 뭐 다른 이 분들은 아름다움과 되게 멋있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꾀죄죄함 뭐 우중충함 노쇠함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직장 이 캐릭터에 네. 아니 선배님 납땜하고 막 이러실 때 멋있으시던데 네? 네. 막 기계 만지고 이러실 그러니까 때 이걸 안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.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되게 이제 캐릭터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주류에서 밀려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버티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네. 저 실제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제 실제도 연기자로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계속 버틸까 이것만 계속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거든요. 오늘도 여기 와서 어떻게 버틸까 네, 이런 걸 생각하고 맨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네. 이 드라마 속에서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도 뭐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친구도 아닌데 네. 그냥 환경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이제
도태되는 거죠. 물갈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현실의 저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걸 느꼈어요. 물론 저희는 이제 계약직이지만 그래서 어떤 점은 부럽죠. 아, 저분들은 정직원이라서 맞아요. 네, 부러운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런 현실과 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. 원래는 제가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이랬다. 근데 드라마를 위해서 되게 꾀죄죄하고 우중충하게 예. 예, 설정을 했다. 이런 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. 예, 본인이 예, 이렇게 어필을 됩니다.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.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보다. 예. 예. 아니죠. 연기까지라고. 예, 연기까지 노력을 좀 많이 했다. 예, 연기보다 외모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. 예, 네, 본인 어필 시간이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또 드려.